오늘도 아주아주 건강하네요. 지금 보시면 보세요. 엄청 건강하죠?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계란물이 노른자 이렇게 이렇게 줘요. 이렇게 이렇게 주죠? 와서 먹죠? 엄청 잘 먹어요. 계란 노른자 이제 엄청. 지금 3일 4일 태어난 지 그렇게 됐거든요. 근데 어마어마하게 잘 먹는다. 잘 먹죠? 건강해 보이시죠? 엄청 귀여워요. 지금 밭에 이제 몇 마리 갖다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몇 마리 이제 조금 더 크면 분양을 할 거거든요. 근데 암수구분이 확실할 때 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. 아이고, 잘 먹네. 제가 택배로 받아서 부화기에 넣어서 짝짓기 한 녀석들이 다시 알을 낳은 걸 부화기에 넣어서 이제 태어난 녀석들이죠. 맨 처음에 제가 백봉오골개 알을 인터넷 쿠팡에서 시켜서 그래서 한 10알을 받았어요. 근데 그 중에 4알을 먹고 6알을 넣었는데 4마리가 태어났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키워서 이제 알을 암탉이 3마리더라고요. 그래서 알을 이제 뭐 1알, 2알, 3알, 1알 그렇게 낳게 되면 그러면 부화기에 넣어서 이렇게 태어나곤 하는 겁니다. 겨울에도 이제 육축기가 있어서 이제 잘 자랐고요. 아무튼 엄청 지금 3일 4일째 이제 들어가는 거죠. 잘 자라고 있답니다. 네,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일만 지나면 아주 잘 먹어요. 그러니까 지금 온도는 오늘이 한 34.5도인데 지금 온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. 이게 육축기를 열었다가 닫으면 이제 온도가 이제 변화가 되더라고요. 습도는 한 61% 정도 들어갑니다. 62%, 63%. 네, 감사합니다.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